보톡스! 네. 안녕하세요. 보톡스 MC 민사입니다. MC 용남입니다. 이번 보톡스는요. 영원한 소년. 이게 뭐야? 아, 힌트! 아니, 지금 계속 웃으시긴 했는데 내 힌트를 뭐 드린다고 하면은 네, 지금 뭐 웃음소리로 모두들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매력적인 미성 연기를 보여주시는 영원한 소년, 네, 성우 심기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도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 나가죠. 근데 뭐 안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집이 있구나. 제가 카메라는 잘 몰라서. 사실 저희도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민망하네요. 영원한 소년이라니. 참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아, 저희도 뭐 동의를 했지만 원장 선생님께서 영원한 소년 어떠냐고 이제 하셔서 전 바로 콜했죠. 아, 네. 네. 너무 인정.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대원방송 2기 성우 심기영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네, 우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2기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톡스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네, 네, 근데 보톡스를 찾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보톡스를 찾은 특별한 이유는 당신들이 불렀잖아요. 아, 사실은 아,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네. 원장님을 뵈러 그, 놀러 왔었어요. 아~ 네, 그런데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삼계탕을 배달을 시키시더라고요. 와우. 더울 때였어요. 삼복더위에요. 삼복더위에 에어컨을 딱 틀어놓고 와. 삼계탕을 먹는 호사를 누렸죠. 근데 한참 닭다리를 뜯고 있는데 뭘 할 건데 네. 한번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닭다리를 물고 있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예, 나가겠습니다. 아, 원장 네. 선생님께서 덫을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닭다리인 줄 알았는데 덫이더라고요. 네. 아, 네, 규영님 네. 이제 대원 방송 2기시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거의 성우 되신 지 10년 차 접어들어가요. 제가 2010년 11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거죠. 아.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그동안에 참여하신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규영님의 참여 작품과 프로필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용남씨 한번 가시죠. 네.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몸까지 풀어야 돼요? 네, 좀 많이 기네요. 네. 네. 후. 아하하하하. 네. 이름 심규혁. 생년월일 82년 2월 9일. 나이 올해 곧 마흔. 아이 뭐 마흔이에요 또. 아 네. 진짜 곧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네. 네. 네, 보톡스가 이렇습니다. 네. 혈액형 A형 별자리 물병자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GS 홈쇼핑 성으로 비공채 활동을 하다가 2010년 대원방송 2기에 합격. 공채 성으로 입사. 참고로 보이스멘토의 첫 합격자. 네. 박수. 와. 참여하신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는 가면라이더 시리즈 더블, 디케이드, 오즈 포즈에 출연하셨고요. 포켓몬스터 XY의 시트론, 드래곤볼 카이의 도도리아, 뱀파이어 프린세스의 장머리 데르마이유, 디지몬 크로스워즈의 베르제 부문, 워그레이몬, 괴물의 아이의 램, 원피스에서는 가데넬, 헤르메포, 캡틴 크루, 공쿨의 이바람, 페어리테일의 마스터 하데스, 사지타리우스, 드로이 레이서, 유황 제아의 미스터 하트랜드, 현명한, 프리큐어 시리즈로는 후레쉬 프리큐어의 솔러, 핫캐치 프리큐어의 코브라노, 코페 진하늘, SD 건담, 삼국전의 태사자, 장량, 하우돈, 원소, 그리고 오소마츠상의 다용, 블랙클로버의 핀랄, 룰러 케이스, 최신작으로는 하이큐의 카게야마, 나의 결과 아카데미아, 미도리아, 이즈쿠. 네, 정말 발음이 아니 왜 사람을 불러놓고 연습을 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이게 보는데 정말 재밌는 게 중간에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전속 때 단역이나 이런 걸로 들어갔던 걸 다 찾아서 써놨네요. 검색의 힘이 좀 대단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은 또 이 외에도 수두룩한데요. 다음은 게임이 있죠. 뭘 또 해요? 게임을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랜드 체이스의 카일, 그린노체 엑스, 알라딘, 알버스, 레가투스, 산초 판자, 베리성 빌리어나서에서 암타형 모드레드, 핫도형 모드레드, 구몽,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에서 백난, 더전 앤 파이터에서 로이더 베닝팬, 데스티니 차일드, 트리스탄 헤라클레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에코,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키네시스, 아크시무스, 밀로, 베네딕트, 카시아스, 남성 팽, 세븐 나이츠에서 제이브, 에덴의 너머에서 에드워드 에드니, 파이퍼 유니버스에서 알렌, 리우, 사피텔 부부. 아 정말 많네요. 얼굴 터지겠네요. 네. 그럼 이제 게임 소개
하니까 뭐 드라마 시작하고 그만하죠. 네, 그만합시다. 네, 네. 그만해요. 네. 근데 정말 말들이 어렵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모아놓으니까 노렸습니다. 네. 진짜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녹음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타이틀에 언급했다시피 네. 영원한 소년이라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규영님께서는 아무래도 소년 연기로 잘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제 그럼 소년 연기 외에 노역 연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애니메이션 방송국에 들어가면 다 해야 돼요. 네. IQ 10부터 아니 마이너스 10부터 한 400까지 해야 되고 나이도 뭐 거의 뭐 태아부터 제가 페어리테일에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뭐 마스터 하데스 이런 건 한 3, 400살 됐을 거예요. 예,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아주 막 엄청 덩치 큰 거부터 이만한 애들까지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신인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애니메이션 방송국에서는 캐릭터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다 잘해야 다 그쵸. 잘해야 되는군요. 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성우 되시기 전 지망생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연령대 연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규영님처럼 이제 미소년 네. 영원한 소년이신 이제 신규혁 성우님처럼 소년 연기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들어요.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되게 아 비열한 걸 네, 잘하세요. 표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톤은 선생님들도 너는 10대를 해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러게요. 예. 저는 네 그 표현이 정말 힘든 것 같아서 아 삶이 좀 비열하신가요? 저는 비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의리 아, 네. 의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 아 네네. 저 원래 그 평소 성격이 나오거든요 목소리에. 아니 전혀 그렇지 아. 않습니다. 오해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망생 때 이제 연령적으로는 중년 이상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뻔한 연기라고 해야 되나? 아. 딱 그냥 중년하면 떠오를 법한 그런 거밖에 안 돼서 사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구연동화에 의뢰 나올 법한 할아버지 뭐 아저씨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고민이었고 그런 거를 이제 원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아. 네. 워낙에 중후하시니까. 그렇죠. 네. 아, 소리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 어떤 느낌 이런 건 좀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여기 MC님이랑 좀 반대로 연기가 늘 착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아, 그 말씀 하시려고 아까 저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복선을 깔 만큼 그렇게 되진 않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내가 막 이렇게 못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되게 어설프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원장님 아 우리 원장 선생님 만능이시죠. 네 뭐 많이 배웠죠.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너무 웃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보이스 멘토가 세 번째 네. 학원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쵸 네. 네. 규영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이스 멘토만의 특징 있으시다. 네. 아 보이스 멘토만의 특징은 아무래도 원장님이 아 이거 네. 농담이고 그 당시에 제 팔을 다쳤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놀러 갔다가 그때가 2010년 초였어요. 그때 이제 누워있다가 아 좀 환경을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딱 하는데 아 기가 막히게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는 학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였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더라 뭐 당신의 멘토가 되어드린다 뭐 이런 이렇게 막 써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왔는데 실제로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이런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잖아요. 네. 그때도 막 범기 선배나 짱 선배님들 막 이렇게 선배님들 게스트로 해서 이런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그리고 막 오디션 봐서 그 명작극장 이런 거 작품 라디오 드라마 거기서 막 중요 배역들은 진짜 선배들 지금 막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게. 아~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좀 그런 특별히 해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서 도움 많이 받았죠. 예. 유형님의 지망생 시절로 이제 오늘 띄우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규형님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되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방송이네요. 네, 성우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 보이스 멘토와의 인연이 되게 궁금해요. 아 근데 여기 와서 사실 보이스 멘토를 다닌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한 반년 좀 넘게. 아, 예, 예. 그러면 이따가, 6개월에서 7개월이지. 네, 네, 그 좀 그러니까 초에 팔 부러지고 누워 있다가 다니고 이제 그해 한 8, 9월쯤에 대원 2기 시험이 그러니까 제가 다쳐서 누워 있은 후에 첫 시험이 대원 방송 2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망생의 뭐 가장 큰 염원은 합격이죠. 그래서 아, 내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 전에 있던 학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했지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때라서 한번 좀 리프레시가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이렇게 연이 닿아서 오게 됐죠. 좀 환경이 좀 한번 바뀌니까 많은 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어서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네네 네, 보이스 멘토에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셨다고.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제가 피했어요. 아. 왜냐면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도 지망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내분이. 네네. 네. 제가 입사하기 한 두 달 전에 만나서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많이들 이제 불안감을 많이 줬던 게 주변에서 같이 지망을 하다가 한 명이 붙으면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7년 동안 정말 잘 만나지더라고요. 예, 뭐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근데 아직은 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대답을 이런 거는 이제 질문을 좀 빼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내니까 더 막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합격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와이프는 계속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장에 뭐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KBS 시험이 있었는데 데려다 주러 갔었어요. 그리고 데려다 주러 가고 나는 이제 기다리고 그런데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심규혁이 대원에 합격했는데 거기를 안 다니고 KBS를 아이고. 시험 본다 이런 얘기가 막 돌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 와이프는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닿아서 애니메이션에 단역으로 참여를 했는데 심경이 꽂아줬다 아이고. 막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더 조심하고 막 그랬던 게 있었죠. 사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금방 합격을 했겠죠. 근데 옆에서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전 누구보다도 지망생들의 어려움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 아내인데 계속 지망을 하고 있고 제가 너무 힘들면 꼭 이게 다는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건 아닌데 너가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난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한번 먹었던 꿈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10년 차가 다 되는 기간 동안 아내는 계속 열심히 도전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지만 실제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잖아요. 아내니까 내가 가르쳐주면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꼭 싸우게 돼요. 이 운전이랑 똑같아요. 예. 네, 그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고 한데 뭐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넌 나의 아픈 손가락이야 라고 했더니 내가 왜 손가락이냐. 내가 왜 손가락이야. 난 갈비뼈야. 이분이 더 한수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제가 도와준 건 별로 없는데 되게 도움 받은 게 많아요. 저는 원래는 좀 되게 센치하고 좀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편이어서 장난기가 안에 있는데도 좀 이렇게 대면대면 하면은 아. 그런 걸 많이 안, 노출 안 하고 그리고 조금 제 아내 말로는 진지충인 면이 있는데 아 저랑 비슷하시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뒤집어졌죠. 아. 워낙에 밝은 친구라서 아. 보이스멘토 소리방송